하늘이 엄청 맑은데요. 날씨가 좋아 보입니다. 시리아, 오늘 날씨 어때? 오늘 날씨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섭씨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. 네,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. 오늘 하도 춥다고 여기저기서 난리길래 정말 얼마나 추운지 나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오늘 일요일이죠. 피자솔레 갑니다. 아, 오늘 오토바이 타면 엄청 추울 것 같은데요. 생각보다 별로 안 추운데요? 네. 아직 제가 몸이 따뜻한 상태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네, 날씨도 좋고 햇볕도 네, 엄청 밝고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. 이제 좀 달려봐야 좀 추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버스 올 때까지 8분 남았는데 허벅지가 엄청 추웁니다. 내복이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. 집에서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네, 피자솔레 다 왔습니다. 아이고, 오늘 하루도 잘 보내야겠네. 오늘의 첫 배달을 마쳤습니다. 아, 진짜 근데 춥긴 춥네요. 먼 거리가 아니라 가게에서 가까운 데 오는데 허벅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. 추워서. 볼이 무슨, 네, 인형처럼 빨개졌네요. 현재 온도 영하 12도. 네, 오토바이 타니까 체감 온도 영하 25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추워라. 잘 들었습니다. 저는 배달에서 손님들과 아주 너무 반갑게 인사는 잘안 하는 편인데요. 방금 손님이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, 많이 추우시죠? 이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. 그 마음이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. 네, 저런 말 들으면 또 힘이 납니다. 뭐 추운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장사는 해야 되고. 네, 아, 예, 잠시만요. 이제 바로 결제하실 거예요? 네, 문을 닫으십시오. 네, 피자 하셨습니다. 정답다니까. 오늘은 시간이 좀 기네요. 아직 8시 반밖에 안 됐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배달은 걸어서 끝냈습니다. 오토바이를 안 타고
집 가까이에 가게 가까이 있는 곳에 이제 배달이 줌이 들어와서 지금 네, 걸어갔다 오는 길입니다. 뭐 춥단 얘기는 제가 따로 말씀 안 해드려도 알 것 같고요. 요 전 배달 갔는데 22,500원을 동전으로 주시더라고요. 제가 했던 동전 사용 캠페인이 또 정말 10년이 지난 아직도 사람들의 그런 습관에 돈을 쓰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또 나름 새삼 기쁜 하루였습니다. 오늘은 네 열심히 일했네요. 그럼 이제 가서 푹 쉬어야 되겠습니다. 편집도 해야겠죠? 네, 한 주 동안 이제 밀렸던 빨래 또 넣었고요. 지금 얼굴이 막 달아고 오르고 있는데요.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늘 월요일을 기다립니다. 그래서 일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월요일 내일은 좀 알람도 안 하고 아주 푹 잘 계획입니다. 네, 가게 일을 마치고 베이컨 피자와 콜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함께 사는 친구들이랑 먹을 이제 마지막 피자네요. 제가 이제 다음 주면 이곳을 떠나거든요. 뭐 피자도 사실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 늘 나눠 먹는 음식이거든요. 8조각으로 잘라서 뭐 혼자 분명 한 판 다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. 그래서 네. 뭐 여기 있는 동안 또 친구들이랑 또 재밌는 경험도 했고 서로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에겐 또 색다른 실험이었습니다. 그래서 또 이 경험이 저에게 또 언젠가 또 잘 쓰일 때가 있겠죠. 네, 저는 오늘 네, 열심히 일도 했고 피자도 만들어 왔고 이제 커피 한잔 마시고 좀 쉬다가 푹 자는 게 오늘 남은 일입니다. 여러분들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고요. 또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피자 맛있습니까? 진짜 맛있어요, 피자.